안녕하세요. 상도유프의 리뷰 창고입니다. 매월 미리 만나보는 2020년 4월 출시 예정작 소개 영상인데요. 4월달부터는 상반기 액션 게임들이 줄줄이 출시되는 만큼 어떤 게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제는 리메이크의 정석이라고 불리고 있는 바이오하자드 리메이크 3편입니다. 바이오하자드 리메이크 2편이 많은 호평을 받게 되면서 동일한 리 엔진으로 개발된 리메이크 3편 또한 유저들의 뜨거운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전작의 주인공이었던 레온과 클레어가 라쿤시티에 도착하기 이전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최강의 여전사 지 발렌타인이 주연으로 등장하게 되죠. 전작보다 액션이 더 강화되어 구르기와 뛰기 등의 모션이 추가되었으며 원작의 분기 엔딩과는 다르게 일직선적인 진행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하자드 사상 최악의 추적자 네메시스가 등장하여 전작의 탤런트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여줄 예정이며 지를 제외한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UBCS 대원인 칼로스까지 플레이할 수 있다 하니 2020년 상반기 최고의 작품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명작 파이널 판타지 7이 13년 만에 리메이크판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인 만큼 많은 유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원작 시스템과 모델링을 완전히 갈아엎음으로써 기존 파판에서 볼 수 없었던 역동적인 액션과 연출들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턴제 RPG에서 실시간 액션 RPG로 전투 스타일이 바뀐 만큼 파판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도 흥미롭게 플레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정보로는 모든 스토리를 한 번에 출시하지 않고 파트별로 출시한다고 하며 추후에는 PS5까지 지원할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닌자 대전 액션 게임 나루토 미스톤 4 로드 투 보루토입니다. 개발사인 사이버 커넥트 2는 수년간 나루토 미스톤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이에 원작에 충실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보다 더 흥미롭고 박진감 넘치는 연출력은 나루토 미스톰이 가지고 있는 최대 강점 중 하나이죠. 그리고 메인 스토리 외에도 프리배틀, 네트워크 배틀, 군집 배틀까지 다양한 모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확장팩 로드 투 보루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루토가 주인공인 보루토전이라는 모드가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휴대용의 강점이 있는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되는 만큼 시스템적인 버그 문제만 없다면 이미 소장하고 있더라도 충분히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입니다. 사냥할 것인가? 사냥 당할 것인가? 슈팅 액션 게임 프레데터 헌팅 그라운드입니다. 프레데터 헌팅 그라운드는 프레데터와 인간으로 진영을 나눠 1대4 비대칭 대결 구조로 플레이가 진행됩니다. 인간 진영은 정해진 미션을 완료하고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프레데터는 인간들의 미션 수행을 방해하고 탈출하기 전까지 전멸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트레일러 영상을 통해 프레데터만의 특징들인 적외선 감지 모드와 의심 모드를 확인할 수 있고 인간들은 영화 프레데터 1편에서 아놀드가 그랬던 것처럼 몸에 진흙을 묻혀 프레데터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대칭 대결 구조로 진행되는 게임인 만큼 프레데터와 인간 사이 밸런스 조절이 중요한 작품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성검전설 3 리메이크판 트라이어스 오브 마나입니다. 파이널 판타지와 스퀘어 애닉스를 대표하는 작품으로서 이번 리메이크 작품에서는 성검전설 시리즈 최고 인기작이었던 3편을 기반으로 리메이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원작과 동일하게 총 6명의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중후반 이후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트라이앵글 스토리 기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성검 시리즈가 오랜 부진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리메이크작의 흥망성쇠에 따라 후속작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전작의 실패를 뒤로하고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릴 수 있을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기어스 오브 워의 IP를 활용한 턴제 전략 게임 기어스 택틱스입니다. 기어즈 택틱스의 기본적인 배경은 기어즈 오브 워 1편에 12년 전의 이야기를 그릴 예정이 있다고 하며, 이번 작의 주인공인 데이브 디아즈의 분대를 지휘하여 새로운 인원을 충원하고 장비를 개발하여 사악한 배우인 우콘을 추적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투 스타일은 흑사 엑스컴 시리즈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턴제 전략치고는 상당히 빠른 템포의 전투를 느낄 수 있다고 하며, 캐릭마다 스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을 살린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40시간 이상의 방대한 스토리 볼륨과 대규모 보스전 컨텐츠까지 준비되어 있어 상반기 기대작 사이에서 우회의 복병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변신한 마인크래프트 신규 IP 마인크래프트 던전스입니다. 던전 크롤이라는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기존 마크 엔진이 아닌 얼리얼 엔진을 사용하여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디아블로식 장비 파밍과 핵앤슬래시의 액션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마인크래프트 배경으로 등장하는 숲, 광산, 던전 등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러가지 마법과 스킬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아 클래스 또한 존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최대 4인까지의 코옵 및 온라인 플레이를 지원한다고 하니 마인크래프트 매니아층이 많은 만큼 준비되어 잘 출시만 한다면 많은 호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커스 레이드 블러드라인이 15년 만에 블러드라인 2편으로 유저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블러드라인 2편은 뱀파이어 사회를 그리고 있는 만큼 어둡고 칙칙한 배경이 특징이며, 전작의 요소들을 많이 접목시킨 개성있는 뱀파이어 클랜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야기의 무대가 전작 LA에서 시애틀로 변경이 되었으며, 플레이어는 클랜에 소속되지 않는 프리랜서 뱀파이어로 파벌 싸움이 난무하는 클랜 사이에서 상황에 따라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으며, 혈족과 초능력들을 선택하여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꽤나 흥미로운 컨셉을 가진 게임인 만큼 어떤 게임으로 출시될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중고 상점의 매니저가 되어 가게를 운영하는 국내 인디게임 우산 금지입니다. 때는 2080년, 아직시티 중고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달씨는 우연히 해변가에서 다친 주인공을 구조하게 됩니다. 달씨는 주인공에게 중고 상점의 매니저라는 직책을 맡기면서 플레이가 진행되는데요. 이에 중고 상점에는 여러 손님들이 방문하게 되고, 손님은 판매하려는 물건의 정보와 사연이 담긴 정보카드를 제시하여 물건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카드 안에는 거짓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감정도구와 매뉴얼을 사용하여 정확한 가격을 파악하고 흥정을 통해 손님이 제시한 가격보다 더 싸게 물건을 구입해야 합니다. 이에 개성 넘치는 54가지의 유형의 손님, 300여개의 이벤트, 15가지의 멀티 엔딩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수집 요소들과 매일매일 변화되는 아직시티의 풍경들, 마지막으로 기억을 잃은 주인공이 서서히 기억을 되찾아가는 스토리까지 3년이라는 개발기간과 4인 개발팀에서 제작한 국내 인디게임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플레이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4월부터는 슬슬 2020년 기대작들이 하나둘씩 출시되는 것 같은데요. 4월 3일에는 바이오하자드 리메이크 3편, 4월 10일에는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4월 23일에는 스위치판 나루토 미스톤 4, 4월 24일에는 프레데터 헌팅그라운드와 성검전설 3 리메이크, 4월 28일에는 기어즈 택틱스가 출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인크래프트 던전스, 블러드라인 2, 우산 금지는 4월 중으로 출시할 예정이 있다고 하니, 추후 정확한 일자가 확정되면 댓글로 통해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